딥페이크 성범죄, 단순한 놀이가 아닌 범죄입니다. 부산광역시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이동석 경감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현장에선 어떤가요? 딥페이크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만 해도 474명의 불법 합성 피의자를 검거했는데요. 심각한 점은 검거한 피의자의 80%가 10대 청소년이었고 또 그중 15%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이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최근 AI 기술 발달로 인해서 딥페이크 영상과 사진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의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했다가 예방 교육을 듣고 나서 뒤늦게 범죄로 인식해서 삭제했던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기간에도 학생들끼리 서로의 얼굴을 합성해서 주고받으며 노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딥페이크 성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높지 않고 아직까지도 장난으로 여기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에서는 청소년 집중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홍보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수사에 어려움은 없나요? 과거에는 SNS 측의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집중 단속 시행 후에는 SNS에서도 정당한 법적 요청이 있으면 IP와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긴급 수사가 필요할 때엔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 많은 방법을 통해 피의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반포에 대한 처벌은 최고 5년형에서 7년형으로 늘었고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 또한 성적 허위 영상물을 이용해서 아동 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했을 경우 기존 성폭력 처벌법보다 강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로 인해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을 즐기고 있는 가해자 본인도 언젠가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